그 어떤 분들은 그 S&P 500 네. 그 흐름을 보면서 네네. 그 진짜 무슨 전쟁이나 뭐 이런 엄청난 그런 뭐 블랙스완 같은 사건이 네네.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라고 네네.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도 이 정도까지 오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폭락합니다. 파세요. 그래야 떡상하더라고요. 명당이 떡상하는데, 네. 요즘에는 반등한다 그러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역으로 네. 지금 이제 그거 반대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네. 진짜로 역발상 또 잘못하면 타이밍 네네, 잘못하시면 좀 진짜 그렇죠. 힘들 수 있는데 네네. 지금은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제, 뭐,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수 없죠. 뭐, 제 능력 밖의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으면 충분히 이제 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이 아닌가. 뭐, 물론, 뭐, 좀더 빠질 수도 있어요. 뭐, 한10% 뭐,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럼 그래봐야, 2000이네요, 그러면. 네네. 그래봐야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도 S&P 500 같은 경우도 뭐, 그, 컨센트에 비해서 70% 정도 기업들이 더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 실적 어떤 빠그러지는 속도가 뭐,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댓글 중에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게 힘들다 보니까 뭐 반도체 그냥 갖고 있으려면 차라리 TSMC를 갖고 있거나 네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인덱스. 네네. 차라리 그걸 그냥 갖고 있으면 네네. 네. 더 마음 편했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달리는 저는 뭐 반도체 투자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한테만 투자한다라는 거는 결국 메모리에만 투자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가 만약 100이라고 봤을 때는 메모리는 2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요? 25% 많을 때는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에서 75%는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비메모리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게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익스포저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기업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를 사고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SOXX 뭐 이런 것들 이제 지수를 사는 것도 방법이죠. 아, 그러면 지금 섹터에다 만약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는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뭐 충분히 지금 뭐 분할 매수하기엔 좋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저도 계속 실제로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있고요. 뭐, 네. 아, 그렇게 하시는 네네. 거군요.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조금씩 분할로 주식을 사가는 게 좋고 그중에 하나가 반도체 섹터고 네네.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조금씩 분할로 주식을 사가는 게 좋고 그중에 하나가 반도체 섹터고 네네. 또 혹시 괜찮아 보이시는 섹터가 좀 있으실까요? 뭐, 결국, IRA, 뭐, 미국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네, 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 이런 회사들 보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잖아요. 결국 이제 중국산 소재를 탈피한다 그러면 결국 그 어떤 원재료 수급부터, 광물 수급부터 요 전구체 가공까지 할수 있는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포스코 그룹밖에 없습니다.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이런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뭐 진두지휘할 회사는 포스코 케미칼이죠.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제일 좋고, 뭐 미국으로 보면 뭐 퍼스트 솔라나 뭐 이런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도 계속 유망하죠. 네. 이미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돼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약간 미국 주식이 좀 편한 거는, 이미 알려졌다고 해도, 네, 계속 이렇게 가요. 펀더멘탈로 대로 많이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선반영도 심하고, 또 빨라요. 네. 상승도 빠르고 하락도 빠르기 때문에, 약간 좀, 뭐, 너무 이렇게 변동성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당하게 섞어서, 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으로 보면은 네. 그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네네.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네네. 작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너무 작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산다는 거는 그냥 메모리 사는 거예요. 대만 시장을 산다라는 거는 파운드리 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게 또 너무 고점에 올라가면 마음고생이 또 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네. 그거는 주식 이제 평생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 습관 들여놓으셔야 돼요. 네, 저도, 주식 뭐 처음에 할 때는 막 빨리 타이밍 내가 맞추고 싶거든요. 바닥에서 다 사고 싶고, 머리 꼭대기에서 다 팔고 싶죠. 네. 그런데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운에 기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네,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네, 스스로에 대한 금제가 필요하죠. 네. 그러면 그 우리나라 주식은 좀 네. 장기 투자보다는 네네. 좀 트레이딩, 네. 뭐 단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는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사람 성향이고 이제 저처럼 계속해서 뭐 새로 떠오르는 산업이나 뭐 기존 어떤 산업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업데이트하고 팔로우할 사람들은 장기 투자해도 됩니다. 네, 계속해서 그리고 뭐 자기 업하고 관련된 주식을 샀다든지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요. 만약에 뭐 별로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이제 본업이 바쁘고 그러시면 뭐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약간 그 이제 뭐 모든 어떤 유튜브 방송이나 나가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 어떤 그 시장에 대한 해법, 그렇죠? 비책 뭐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돈 번 사람들 만나보고 해도 그런 거 없어요. 없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어떤 원칙 그걸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결국 다르더라고요. 시장 좋을 때는 그러잖아요. 다 뭐 저기 빠지면 살 거예요. 그러지만 결국 빠지니까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사고 그리고 막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목표 수익률 훨씬 넘었는데도 그 더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못 팔고 예, 또 다시 빠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원칙, 자신만의 어떤 그리고 하다 보면 자기한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범주가 잘 맞는지 그게 나와요. 대충 답이.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15% 손절이 무조건 하거든요. 기계적 손절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업사이드는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나오면 뭐 두세 배까지 수익이 나기도 하고 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자산이 뭐 깎이진 않고 쌓이더라.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또 그 이영수 대표님께서 네. IT의 신으로서 네. IT 플랫폼 이쪽을 좀 여쭙고 네네. 싶어요. 네네. 와 네이버 카카오는 네. 삼성전자도 40% 많이 빠졌는데 네. 반토막이었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것 네네. 같고 네이버 카카오는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60-70% 이렇게 네네. 빠졌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항상 주식시장의 격언이 그렇죠. 산이 높으면 고리 깊고 네. 고리 깊으면 다시 산이 높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네. 카카오톡 없으면 우리가 텔레그램하고 살까? 네이버 라인하고 살까?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이 플랫폼이 나중에도 계속해서 뭔가 이 지속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뭐 충분히 이제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뭐 괜찮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신 좀 힘들 수도 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는 손절을 한다는 각오로 들어갈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라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가 어느 정도 이런 투자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 사업적으로 봤을 때. 사업적으로 뭐 회사가 크게 달라진 건 없죠. 네.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네. 실적적으로.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거는 결국 실적 곱하기 밸류거든요. PR이거든요. PR이 빠졌을 뿐이죠. 유동성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장주들은 유동성이 빠지면 더 많이 빠지고 유동성이 조금만 좋아지면 또 유동성이 과하게 멀티플을 받죠. 네, 그런 주식이에요, 원래. 네. 원래 그런 주식인데. 네. 그걸 이제 어느새 이제 뭐 잊어버리신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네. 계속 올라갈 때만 보면 이게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질 때 보면 계속 빠질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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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는 뭐 PER로 봤을 때 네네. 20대인 것 같고요. 네네. 카카오는 10대인 것 같고요. 네네. 이걸 봤을 때는 엄청 싸 보이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과거에 뭐 50배, 100배 보다가. 50배, 100배 보다가. 네네. 그러면은 지금 좀 어떻게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성향이에요. 이제 정말 본인이 분석을 해서 여기 컨빅션 있다. 정말 이제 우리 한국 플랫폼이 정말 우리 뭐 나중에 BTS나 뭐 블랙핑크처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저는 충분히 뭐 배팅해 볼 만하다. 그리고 웹툰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우리나라가 개발한 거고 우리나라가 가장 잘 통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이제 한번 배팅해 볼 만한 거고요. 그냥 그런 자신 없고 그러면 지금 뭐 사실은 물방 고기 반이에요. 지금 현금 있는 사람은 윙이거든요. 예. 지금 옛날에는 캐시 이즈 트래시라고 그랬잖아요. 현금이 쓰레기였는데 지금 현금이 최고예요. 네. 네. 현금 있으면 뭐 싼 주식들 널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자기가 분석해서 뭐
더 싸고 좋은 매력적인 거 살 수 있으면 굳이 뭐 플랫폼에 살 이유는 없는 건데,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바닥에서 긁어서 이게 나중에 수익 많이 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그러면, 네,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뭐 돈을 옛날에 좀 수익이 괜찮게 났을 때는, 종목 이야기 해도 되나요? 네. 네. 옛날에 그 스마트폰 사이클이 막 될 때, 이게 스마트폰의 마케팅 포인트가 카메라로 이렇게 전환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막 나왔을 때 전부 그 터치 스크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이게 풀 터치폰이 되다 보니까 이 터치 스크린 관련 업체들이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트렌드가 가다가 나중에 뭐 두께를 어떻게 얇게 하느냐 뭐 하다가 나중에 카메라 쪽으로 왔는데, MCNEX라는 회사가 이제 그 저는 되게 좋게 보고 투자를 했는데 뭐 780억 시총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별명이 780억일 정도로 회사가 이익을 무슨 100억대 넘게 내는데 딱 780억 시총에 딱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러면 왜 디스카운트를 받냐? 삼성하고 거래를 안 한다는 거죠. 삼성하고 거래를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그런데 이 회사는 나중에 삼성하고 거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 그래도 웬만큼 설계 기술을 가진 회사들 별로 없는데, 이 회사는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버텼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무슨 남유럽 재정위기 막 오고 막, 그래, 시장이 막 엄청 힘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제가 손절라인 이런 원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제가 뭐 전문 투자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결국 버텼는데, 그걸 제가 5천억대 밸류에 팔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 4대 배가 났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본 트렌드대로 자기 아이디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게 뭔가 자기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대로 가는데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버텨서 먹어볼 만한 거죠. 그 성공의 경험이요, 그게 되게 큽니다. 의외로요, 주식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지만 100% 수익 내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코로나19 때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 빼고, 네, 진짜 어떤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그러면 정말 100% 수익 내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그 그릇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5배 내본 사람은 정말 그릇이 커지고, 저도 10배 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뭐 슈퍼게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0배 정도 내봤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주력으로 해서. 네. 코로나 때도 2배 내신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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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때, 네, 그 MC 더 맥스요? MC 넥스. 네. MC 넥스? 네네. 그 MC 넥스에다 투자하실 때, 네네, 힘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780억에 고정이 돼서. 네. 그거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하는데 힘드셨던 거예요? 저는 한 3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3년 정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의 시드머니 역할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때는 뭐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할 때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뭔가 그때는 이제 책도 좀 보고, 막 하면서 내가 보는 이 투자 아이디어가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네. 그런 식의 어떤 성공 경험이, 사람이 그래서 항상 레퍼런스를 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훈장처럼 남아요. 네. 물론 이제 실패 경험도 많죠. 그래서 어떤 아픔의 사건들도 많은데, 뭐 실패한 경험들이 훨씬 더 많긴 한데, 네. 실패는 자기가 회복할 정도로,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만 실패하고, 성공할 때는 좀 세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삼성전자 갖고, 네, 계신 분들이 이제 한 1년, 네, 6개월 된 것 같은데. 네네. 한 1년 6개월 정도는 더 버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실제로 삼성전자는 뭐, 10년 뭐, 이상 들고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아. 네. 그분들은 그런데 뭐, 뭐, 한두 달, 1, 2년 가지고 일일비 하지 않거든요. 네. 정말 IMF 때 사셔서 들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 네. IMF 때, 진짜 그때 뭐, 3만원, 4만원에 사가지고, 네. 그게, 50배 분할했으니까 얼마겠어요? 뭐 몇 백원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대표님. 네. 만약에 삼성전자랑, 네, 네이버 카카오가 있습니다. 네네. 어떤 걸 사시겠어요? 저는 삼성전자를 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네. 어. 뭔가 유동성이 확실하게 뭔가 턴했다.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다 안 하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는 네이버 카카오 한번 배팅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지금은 아직 그 신호가. 그렇죠. 그 신호가 없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현금 많고, 이렇게, 항상 그렇잖아요. 주식이 올라갈 때는 PER을 따지고, 내려갈 때는 PBR을 따지잖아요. 그럼 PBR이 지금 좋은 회사가 뭐겠어요? 현금 많고, 네. 장부상 가치 높고.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또 플랫폼 회사들이 PER 높게 주니까 화끈하잖아요. 아. 네.
그렇게 보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네.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네. 그 리밸런싱 전략으로 네네. 하락할 때 손 놓고 네.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랑 네이버 네. 카카오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는 한 30% 빠지고 네네. 네이버 카카오는 50% 빠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봤더니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네네. 삼성전자를 팔아서 네. 네이버를 산다, 네. 뭐 카카오를 산다 네. 이렇게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전략이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라고. 이것도 리밸런싱 전략은 맞나요? 제가 봤을 때 로직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면 만약에 삼성전자를 롱으로 잡았다 그러면 인버스 ETF를 이렇게 일부 사서 해지를 하는 방법은 있죠.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현물가가 빠지면 이제 인버스가 오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 전략은 가능한데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도 경기 영향을 아주 많이 타는 IT 쪽이고 플랫폼은 더 경기 영향을 많이 타는 건데 둘 다 그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상대적으로 뭐 적게 받고 덜 많이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바벨 전략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를 성장주로 잡았다 아니면 플랫폼을 성장주로 잡았다 그러면 뭐 식음료 쪽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이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그걸 팔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같이 들고 가는 거죠. 포트폴리오 아. 전략 한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현금이 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은 이제 계속 만들어야죠. 이래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손절을 네. 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손절을 쳐야죠. 네 기계적 손절을 해야 됩니다. 네. 아, 그러면 만약에 네. 포트폴리오에 네. 뭐 삼성전자랑 식음료가 이렇게 네네. 있는 거예요. 네네. 식음료가 좀 식음료가 많이 빠졌어요. 네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팔고 사는 거는 괜찮은 건데 네네.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좀 시기 상황상 안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저 같으면 삼성전자하고 플랫폼을 포트폴리오를 짜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예 처음부터.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네네. 그 신문에서 나왔는데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1, 2, 3위가. 그게 이제 보통 지금 말씀하신 게 롱숏 전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펀드 기관 매니저들은 롱숏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이제 현물이 너무 많으면 그 선물 가지고 이제 숏 포지션을 잡아서 요거를 이제 일부를 해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롱숏 전략으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플랫폼 맞지 않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그 롱숏 전략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네네. 인버스하고 뭐 아예 반대 방향의 자산을 네. 가지고 이제 이렇게 놓고 뭐 그리고 대표적인 게 달러 자산하고 달러 자산 잡고 이제 한국 주식 잡으면 그죠 이제 만약에 한국 주식이 폭락하면 달러가 치솟기 때문에 이제 달러를 좀 줄이고 이제 한국 주식을 좀 사고 또 한국 주식이 많이 오르면 이거 좀 팔고 또 이제 달러를 사고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죠. 반대 자산입니다. 네. 달러 대신에 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네이버 카카오를 사느니 네네. 차라리 구글을 사겠다. 네네. 구글이 PER이 10몇이라 뭐 하더라고요. 17인가 뭐 그렇게 하면서 네이버보다 싸고 네네. 카카오보다 조금 비싸고 네네. 그럼 차라리 구글을 사겠다. 네네. 그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개인의 성향이고 판단이니까요. 이제 대신에 이제 환차손 이런 거 생각해야겠죠. 지금 이제 만약에 그쵸. 1440원인데 만약에 뭐 지금 이제 달러를 바꿔서 그 살려면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의 어떤 우리가 이제 원화의 손해를 봐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구글을 팔고 나왔을 때 환율이 어떨까? 이것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냥 네. 순수하게 파워적인 관점에서 환율 요소 빼고 네네. 그럼 구글을 사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맞죠. 구글을 사는 게 맞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네. 그 네이버 같은 경우가 네. 이번에 포시마크 같은 거 네. 인수하면서 네. 주가가 막 급락하긴 했지만 네. 네. 뭔가 그 구글은 완성된 듯한 느낌이 있고 네. 네. 너무 큰 거죠 이미. 네. 그리고 약간 이제 네이버는 뭐 그런 경쟁자들이 있지만 그런 빈틈 속에서 앞으로 좀 커져갈 시간이 그 시장이 성장성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약간 코스닥 주식처럼 보고 네. 구글은 코스피 주식처럼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네.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어떤 게 정답이더라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뭐 같은 어떤 밸류의 플랫폼이다 그러면 구글한테 밸류를 더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세우고 근데 그게 이제 나만의 아이디어니까 네네. 그게 시장에서 검증받으려면 사람들이 그걸 다수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주식을 민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민대. 그러니까 본인이 봐서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1등 될 것 같은지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컨센하고 뭔가 자신의 생각하고 요거를 약간 그 괴리를 줄이는 게 필요하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고 쳐도 근데 시장에서 그걸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 그렇죠. 아이디어를 수정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내 아이디어가 시장에 먹혀 들어갈 거야 라고 이제 확신한다 그러면 이것도 트렌드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뭐 옛날에 다 피처폰 쓸 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쓸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 방향에 배팅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이제 결국은 다 자율주행차로 갈 거야 라고 보고 그 투자 아이디어 안에서 뭔가 이 그 탑다운으로 오는 거라 그러면 자기가 뭐 정말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버텨볼 만하죠. 근데 항상 이제 사람들은 요게 눈앞에 보이는 작은 트렌드에는 굉장히 민감한데요. 큰 트렌드에는 또 둔감해져요. 왜냐면 뭐 그런 거거든요. 뭐 AI,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하면 다 아는 거죠. 뭐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스터디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알고 있고 이게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거기서 또 엄청나게 또 많은 변화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하나를 보고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뭐 요즘 그렇잖아요. 이제 뭐 지금 주식 다 팔고 언제까지 파세요? 뭐 이러면 떡상하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 지금 다수의 대중들은 지금 다 이렇게 보고 있구나, 스탠스가. 뭐 시장 좋을 때는 4천 갑니다. 뭐 이러면 이제 다 그게 떡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중하고 반대쪽에 있어야지 네.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바텀업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막 그 연준의 금리 보고 뭐 영국의 파운드화 보고 뭐 일본의 엔화 뭐 일본 구로다 총재가 뭐 YCC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을 뭐 포기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대만한 섹터 쪽에서 위기 이후에 어떤 섹터가 뜰 것 같고 새로운 성장 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 같고 거기서 똘똘한 회사가 어디가 있는지 그거를 지금 더 공부하는 게 유미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유튜브를 하면서 네. 좋은 거는 그 여론이 네.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죠. 진짜 그 2020년 그때 후반기 하반기 때 그 대세상승기에서는 네네. 진짜 어떤 종목을 찍더라도 그렇죠. 막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그 팬덤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렇죠. 볼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다 사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 정도를 잘 해서 조금씩 비율을 넓혀가는 거. 그렇죠. 매수 비율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종목을 이야기를 하면요, 막 이거 많이 올랐는데 뭐 이런 거 들고 와서 막 그러냐, 거기서 더 가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저 몇 달 전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비쌌어요. 네, 그때도 비쌌거든요. 지금 더 비싸죠. 근데 이제 이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가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생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아까 그 포트폴리오에서 리밸런스 전략 네. 그거를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네. 주식을 살 때 뭐 가치주, 네. 뭐 성장주 이런 식으로 네네. 처음에 5대5를 산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가치주는 별로 안 빠지고 네. 성장주는 많이 빠졌어요. 네네. 그럼 이 가치주를 좀 팔아서 성장주에 네네. 놓고 이런 좀 그 주식의 특징이 다른 거 이런 가운데서 좀 리밸런싱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마 개인이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주식으로 네. 하는 거니까. 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오르는 거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빠지는 거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타기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네. 매수 평단가가 떨어지니까. 아,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주식하고 채권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만약에 리밸런싱 한다 그러면 뭐 주식하고 미국 국채를 하든지 아, 뭐 예, 주식하고 달러를 하든지 적어도 뭐 만약에 한국 주식 뭐 미국 주식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네. 그런 식으로는 해야지 뭔가 분산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주식 안에서는. 네. 이게 참, 그 지수는 어차피 진짜 3,300에서 2,200까지 떨어진 거니까. 그쵸. 그 가운데서 이게 주식끼리 한다는 거는. 그쵸. 확실히 조금.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예, 그게 이제. 쉽지 않아요. 펀드 매니저들도 롱숏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아... 예,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숏을 잡았는데 자기 종목을 롱을 잡았는데 그게 또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수는 계속 버티면서 자기 종목만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또 로직이 안 먹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이 리밸런싱 전략도 쉽지는 않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상관관계가 네네. 역으로 돼 있는 거. 그렇죠. 그걸 갖고 하는 그쵸. 거다. 그 상관관계라는 게 또 항상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큰 쇼커가 올 때는 달러가 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게 먹히든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또 평상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루틴 할 때는 또 하나도 안 먹혀요. 네. 그 요즘에 또 그 채권 투자도 많이 얘기하셔서 네네. 혹시 채권도 투자하시나요? 채권은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 채권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런 식의 전략도 막 피시더라고요. 그 지금은 채권을 사서 채권 금리가 내려갈 때 팔아서 주식으로 넘어가라. 네네. 뭐, 그것도 이제 뭐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그 지금 채권 금리라는 게 일시적으로 튀었다가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예. 네 그때 튀었을 때 사면 또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도 괜찮으니까. 네, 뭐 미국 국채 가지고도 그렇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데 그 정말 채권 트레이드도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괜히 막 이게 자기한테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인데 막 그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해보면 이게 잘 안 맞는다라는 걸 대충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럼요, 대표님. 그 이제 뭐 그 주식 포트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좀 주식 위주로 담겨져 있어가지고 리밸런싱 네네. 전략도 사실 쉽지는 않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화 채굴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열심히 해서 계속해서 이제 투입을 해서 네네, 지금은 그렇죠. 사야 될 시기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걸 좀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저도 이제 금융위기를 겪었고 금융위기 때는 이제 그 거의 뭐 사회 초년생 뭐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잘한 거는 이제 적립식 펀드. 네. 그때 엄청났어요, 손실이. 막, 정말,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무슨, 제가 막 플러스였는데, 이게 뭐 마이너스 50%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납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네. 납입을 멈췄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크게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거는 이제 제가 자동이체에 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적립식 펀드를 계속 이체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금융위기가 지나니까, 그게 또 꽤 짭짤한 시드머니가 되더라고요. 네. 아. 아, 그러신 거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 현재 시점에서 매월 한 100만 원 정도씩은 네네. 여유 자금이 계속 있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것도 다 주식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정도 하면 좋을까요? 투자를 계속해서 매월 이제 100만 원씩 여유 돈이 있다고 네네. 했을 때. 뭐 저는 주식 살 것 같은데요. 100% 다? 네. 아. 왜냐면 전 주식쟁이니까. 지금 싸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저는 하락해도 뭐 얼마 안 될 것이다. 네네, 그렇죠. 다음 달 또 들어오기가 그냥 다 늦게. 네네, 뭐, 100만 원씩이면, 네.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이면, 약간 좀 생각할 만한데. 1000만 원이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면, 약간, 저기, 주식을 그래도 한 60%는 살 것 같고요. 한 40% 정도는, 유동할 수 있는 현금으로, 뭐, 놔두지 않을까. 뭐, 단기성 예금이나, 뭐, 미국 국채로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달러를 사놓을 수도 있는 거고. 네. 6대 4 정도. 네네. 100만 원 정도는 다 사고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다 산다고 했을 때는. 네. 뭘 사시겠어요? 저는 뭐,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을 이제, 그, 나중에 여기 반등할 때 좋게 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종목 이야기할까요? 네,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항상 이야기하는 회사예요.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회사.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라는 회사를 계속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익QNC라고 이제 반도체 파츠 네 회사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회사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꾸준히 네 거의 다 반도체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반도체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거의 여기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전공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후공정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네. 후공정은 고도화될 거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계속 고도화될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 뭐 파운드리 포럼이나 뭐 인텔의 뭐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데 보면 다 후공정 투자 쪽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웬만한 반도체 뭐 세미나나 뭐 학술제 이런 데 가면요. 후공정 이야기가 절반 이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전공정이 지금 3나노에서 더 나가기가 쉽지 않은. 너무 미세화돼서. 네, 거죠? 너무 미세화돼서 이게 이제 너무 어렵고, 기술 자체도 너무 어렵고,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돈도 너무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전공정이 좀 쉽지 않아지니까, 이제
뭐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해서 이제 이종 집적 칩.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개 칩을 그냥 하나의 패키징 했는데 이제는 이제 피자 보면 여러 가지 맛 이렇게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처럼 이제 여러 가지 칩들을 하나로 패키징 하는 기술들이 시스템 기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VR, AR 같은 XR 같은 이런 메타버스 디바이스 쪽에도 있고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에도 다 이제 이종 집적 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뭔가 좀 두드러지는 회사가 뭐 제가 본 그런 정도의 회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원익퀘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미국 내에서 미국 반도체 굴기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팹이 많아지면 누가 수혜를 볼까? 네, 원익퀘시는 MOMQ라는 쿼츠 원재료 회사가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이 아메리카에서 수혜를 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원익퀘시는 뭐 실적 대비해서도 뭐 주가가 너무 싸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수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모리 최근에 이제 캐펙스 투자 축소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감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 이야기 나오면 바닥 시그널이었거든요. 네, 과거 사례로 보면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업황은 앞으로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반도체 주가는 6개월, 9개월 선행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막 업황이 반등했을 때는 주가 이미 많이 떠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뭐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쯤에는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후공정 과정은 네. 시스템 반도체 네.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네네. 다 해당되는 건가요? 시스템 반도체 주로 해당됩니다. 아, 네. 그렇구나. 메모리 반도체는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게 별로 없는데 대신에 이제 HBM이라고 해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D램을 수직으로 네. 3D로 적층해서 이제 웨이퍼에다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건데요. 그게 요즘에 AI용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그 AI용 칩에다가 이제 이 HBM을 D램으로 썼는데 그게 SK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HBM3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삼성이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고 하는 이제 그 HBM 칩을 또 AMD에 납품하는 그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쓰면 뭐가 좋냐면 일단 AI를 연산하는데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일단은 성능도 좋지만 전력 소모를 굉장히 줄여요. 많게는 80%까지 전력 소모를 줄여주기 때문에, 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PPAC, 네. 이제, 네. 퍼포먼스, 파워, 에어리어, 코스트. 네. 충족하는 거죠. 네, 충족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후공정으로 만약에 네. 흐름이 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네네. 주목을 받고, 네. 한국의 네. 반도체 네.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뭐, 그냥 해외 기업 보신다 그러면, 네덜란드에 BES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ESI라는 회사인데요. B실리콘이라는 회사인데, 뭐 그런 회사를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회사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리고 이제 EDA2라는 회사, 시놉시스라는 회사하고 여기는 이제 설계 툴을 제공해준 회사예요. 이제 칩이 계속 고도화되면 설계도 빡빡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인프라를 제공해준 회사가 이제 시놉시스라는 회사하고 케이던스라는 이제 미국 회사고요. 뭐 거기를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장비 쪽에서는 지금 BESI라는 회사가 가장 잘하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여기에 좀 뭔가 이제 좀 따라갈 만한 회사는 한미반도체. 네, 그런 회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원익퀘시는 이제 반도체 공정이 계속 돌아가면 이제 소모품, 네, 쿼츠라는 소모품이 계속해서 닳기 때문에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저자님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대만은 네. 이게 성공정 설계 제조 테스트. 네. 물론 이제 설계 쪽은 미국이 워낙 네네. 강자라고 하지만 이게 되게 잘 꾸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TSMC를 중심으로 이게 맞습니다. 생태계가 잘 돼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네. 그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키워야 된다고. 그렇죠. 일단 이제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건데요. 일단 삼성 파운드리가 잘 돼서 팹리스 고객들이 막 몰려들어요. 네. 네. 그러면 일이 많아지니까 그 밑에 있는 뭐 DSP라고 해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는 칩리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후공정을 또 외주해주는 OSAT이라고 하죠.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라는 이제 이런 회사들도 커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대만이 잘 되는 건 KSMC가 막 줄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예, 칩리스 업체들도 많이 저기 IP나 뭐 툴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오사또, 고문학도, ASE라는 세계 1위 업체에도 있는 거고. 대만이에요? 네네. 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가 뭐 잘 되면, 지금 미국의 암코라는 회사, 옛날에 아난반도체라는 회사가 이제 좀 많이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암코라는 회사도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제 거기가 세계 2위 OSAT 업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도 괜찮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코아시아, 뭐 가온칩스, 뭐 알파홀딩스, 뭐 이런 회사들도 좋아집니다. 네. 그거는 삼성 파운드리가 정말 잘 돼서 물량이 터질 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그 100만 원 정도에서 100만 원을 다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네. 거의 반도체 주력으로 그렇죠. 지금 네. 그만큼 뭐, 싸고 그렇죠. 괜찮다. 뭐 반도체가 어쨌든 이번 위기 이후에 주력 어떤 그 어떤 산업이 될 거는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고 뭐 자율주행차 그런데 이게 반도체라고 하지만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것들은 앞으로는 자동차용 반도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차량용 그런데, 반도체. 네네. 네.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워낙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를 하려면 결국 AI 칩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테슬라가 그 옵티머스라는 로봇 발표했지만 거기에 쓰는 칩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칩이거든요. 네. 그게 AI 칩이에요. 그게 지금 자율주행차. 테슬라 자동차에 쓰이는 칩을 로봇에다 그대로 뇌로 심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들이 앞으로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자동차에도 쓰이고 로봇에도 쓰이고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이제는 뭐 최근에 뭐 애플이 내놓는 칩들 보면 뭐 CPU는 6개, 뭐 GPU는 뭐 6개. 근데 NPU가 뭐 16개 이래요. NPU라는 거는 Neural Processor Unit이라고 해서 이건 다 AI 처리하는 프로세서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산이 높은 만큼 네. 골이 깊다. 그만큼 네. 또 산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S&P가 한 20% 빠진 것 같고 네네. 나스닥이 30% 네. 반도체 지수가 40% 이렇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번 위기를 좀 견디면 네. 반도체가 조금 더 이렇게 상승할 여력이 네.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결국 그 경기의 이제 어떤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거예요. 네. 정말 이게 조금만 안 좋으면 얘가 네. 죽어버리고요. 네. 조금만 좋아지면 얘 또 막 파닥파닥 난리예요. 네.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네. 그 한 2년 보면 네. 그 반도체 지수 두 배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진짜 지금 분위기상 네. 정말로 좀 매수하라고 하고 막 반도체 이러면 더 막 경기를 일으키시면서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죠.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더 용기를 발휘해서 역발상으로 해야 될 시기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뭐 사실 파월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알 수도 없는 거, 그냥 거기에 집중하느니, 그냥, 정말 좋은 종목, 좋은 섹터 골라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게, 시장이, 뭐, 기회 왔을 때, 그때 자기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요, 살 리스트는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또 물어보고 살 거예요? 뭐 사야 됩니까?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미리 네. 공부해 놓고, 반등이 났을 때는, 네. 자기가 확신 있는 기업에 사야죠. 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네. 또 선반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또 네. 6개월일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더 늦어질 수도 있긴 그렇죠.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공부를 미리미리 해서 네. 어느 정도 사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맞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책이 나오시지 않나요? 네네. 예고편으로. 네. 어떤 네. 책인가요? 아, 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책이고요. 이제 뭐, 반도체라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뭐고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제 책은 조금 다릅니다. 예, 약간 반도체를 기본으로 해서 반도체를 보는 세상에 대해서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어떤 국제사회, 세계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네. 네,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정말 한가운데 있는 게 반도체인데 결국은 이 반도체가 뭐 서로를 폭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를 통해서 AI가 어떻게 되고 향후 성장 산업이 자율주행차와 로봇,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얕고 넓게 깊이는 자신 없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좀 써보려고 했어요. 네, 우선 쉬어야 네. 돼요. 네, 네. 일단 쉽게 써보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네. 반도체라는 주제 자체가 네,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쓰기에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쉽게 쓰려고 네. 만화도 좀 넣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기가 되게 네. 절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정말로 이게 그 반도체 시장이 진짜 한번 순풍이 불 때 네네. 이게 하나의 그 바이블 같이 해서 회자되고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12월달에 나오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다시 올 수 있는 이 부의 기회에 그것도 한번 꼭 잡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대표님 혹시 시청자분들께 네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이 정도 사이클은 뭐 흔한 건 아니에요. 이제 본인 인생에서 10년에 한 번씩 오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대비하는, 어떻게 잘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자신의 어떤 부의 어떤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10년에 한 번 오는 사이클이 네. 지금 같은 느낌인 거는 맞으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네. 뭐 요거보다 좀 금융위기 때 더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자산 시장이 빠지는 거는 이 정도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실물은 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전 처음 봤거든요. 실물이랑 한 부동산 뭐 이제 실제 경기 경기가 네네네네. 이제 망가지는 게 이제 그게 내년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항상 주식 시장인 자산 시장은 선반영 해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말고요. 네, 충분히 뭐, 자기가 감내할 수준의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꼭 잡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그냥 믿는 대로 하세요. 네, 계속 뭐, 의심하지 말고 회의하지 말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본인의 생각대로 밀고 가는 뚝심. 뚝심이 정말 중요하고, 진짜 갈대처럼 흔들리면 안 되고요. 네. 그런 게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IT의 신에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